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건물 양도담보와 부당이득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63-519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건물 철거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토지주택공사입니다. 피고는 이제 건물 등기상 소유자에서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는 부당이득이었는데, 부당이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입니다. 사실관은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2010년 8월 23일 날 원고로부터 25억 원의 토지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7억 원을 지급하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주택공사가 땅을 이제 분양을 한 거죠. A라는 사람한테. 근데 이제 대금은 25억이고, 그 중에 7억만 줍니다. 이 7억만 준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은 주택공사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20억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근데 A가 건설회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차용을 하고 그 차용을 하니까 담보로 뭘줄 거냐라고 하니까 나는 건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건설회사의 대표인 피고 명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내가 돈못 갚으면 너 건물 네가 가져.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피고가 2012년 8월 29일 날 건물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이 25억 중에 지금 7억만 줬잖아요. 그럼 난 18억을 안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공사가 A를 상대로 잔금을 청구를 다 했는데 A가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니까 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이제 원상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피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철거하고 부당이득인데 특히 여기서는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가 됐어요. 부당이득 반환. 그러니까 피고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느냐? 건물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사용에 관한 그 부당이득을 취득한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법리죠. 그런데 이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상대방이 건물 소유자인 것이 통상적인데 양도담보 목적으로 소유자가 된 사람도 또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자가 되느냐?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 명의의 등기는 양도담보로서 가등기담보법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청산 절차, 그러니까 청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양도담보도 적용되고 가등기도 적용되는데 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이 되면 청산 절차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 못합니다. 물론 뭐 나중에 처분하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 제3자, 선의 제3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취득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와 없이 양도담보 목적으로 내가 지금 명의를 갖고 이거 등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가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담법 적용 하에서는 청산금 지급 없이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있다던 치더라도 소유권을 아직 취득 못하는 거죠. 가담법 위에서. 그렇다면 현실적인 점유 사용 수익은 가담법상 양도담보권, 담보권자인 피고가 아니라 그 채권자, 채무자, 즉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된다. 따라서 건물의 등기 명의인은 피고이지만 실질적인 그러니까 소유자인 A가 이 건물의 소유자고 A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부당이득. 건물 토지 사용에 대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A에 대해서 부당이득 청구를 해야 되지 피고한테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결국은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등기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양도담보 목적으로 등기가 된 경우라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청산절차 거치 전까지는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담보가 실제 건물의 사용 수익은 양도담보 설정자이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양도담보가 밝혀지면 피고를 추가해가지고 A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 A는 사실상 빈틈 털릴 가능성이 큽니다. A는 돈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피고는 건설회사니까 돈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피고를 상대로 좀 청구를 한 거죠. 근데 피고를 상대로 안 된다고 해버리기 때문에 A로서는 받을 방법이 없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A 목적의 그 명의에 지금 부동산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청산 절차 안 거쳤기 때문에 따라서
요 청산금 청구해가지고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요거를 경매를 시켜가지고 이제 경매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도담보를 뭐 해지하든지 뭐 경매를 해서 어떻게 됐든 원고는 이 건물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을 뿐이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받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